4월 셋째 주 중간고사는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4월 셋째 주에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함께 강의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중간 강의 평가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강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중간 평가는 교강사들에게 좀더질 좋은 교육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하여 학생들에게 조금 더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간 강의 평가는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간 동안 강의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학생 정보 시스템 MSI 로그인을 해주셔서 강의 평가 창을 눌러주시고 중간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문항이라도 미기 입시, 해당 과목 중 중간 강의 평가가 미완료 처리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강의 평가의 모든 문항에 대한 합계만 담당 교강사에게 제공되며 평가자별 개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으니 혹여나 개인 내역이 공개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설문 작성 시 교과목 담당 교수에 대한 욕설 또는 인격 모독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 모두 확인해 주셔서 중간 강의 평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학군 사관 후보생 63기와 64기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군 사관 후보생은 ROTC를 뜻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임관일 기준 만 20세부터 27세 이하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학군 63기는 2학년 재학생으로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 학점이 신청 학점의 80% 이상이고 전체 평점이 C 학점 이상인 자입니다. 학군 64기는 1학년 재학생입니다. 22년 필기 평가 시에 국사 평가는 미실시하고 대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인 인증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지원 세부 사항은 22년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 10시부터 5월 6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시험 때문에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겠지만 이럴수록 맛있는 것도 챙겨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